물리학계의 큰 별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이제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신기한 이 A호가 우주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가마솥더비가 기승을 부리며 한 달 이상 살인적인 더위가 이어지자 폭염 재난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기준치를 훌쩍 넘은 최악의 미세먼지가 도심을 덮치면서 답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실학계 논란이 일면서 연구 논리 후폭풍이 아주 거세게 유전자 편집 태아를 출산시켰다고 주장해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향유고래의 뱃속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만 6kg이나 나왔습니다. 지구촌이 플라스틱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꿈의 통신으로 5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최근 유명 침대 회사 제품에서 발암 물질로 알려진 라돈이 검출됐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라는 말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엔진 점화 발사. 75톤급 액체 엔진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